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모의킹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질문 주신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모의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주정통 기반에서 이제 분석을 하나 아니면 이제 블랙박스 환경에서 루트워랑까지 이렇게 시스템들을 이제 APT 공격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시스템 침투까지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주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분석 가이드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현재는 2021년도에 나온 것이 최신 가이드예요. 여러분들도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들 이런 것들이 버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영역별로 인프라 영역별로 가이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닉스 서버 같은 걸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에도 다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안을 해야 하는 보안 설정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한테 만약 컨설턴트가 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이 가이드를 좀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가이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실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가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보안 설정들을 이제 가상 환경이나 그런 것으로 구성을 해서 한 번쯤은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윈도우즈 아니면 뭐 리눅스 가상 환경에서 요걸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분석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모의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웹이라고 하는 것이 웹패킹과 관련된 모의킹 항목이에요. 위에 그러면 이거는 모의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일부는 이제 모의킹 할 때 시스템까지 침투가 되면은 우리가 보안 설정들이 잘못됐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위에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관리자 권한에서 우리가 보안 설정을 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위에 이제 기준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웹이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이제 뭐 관리자 기준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이 웹이라는 것이 웹 모의킹 할 때 그런 항목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항목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뭐 다른 대기업 같은 거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권,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또 금융권만의 그러한 체크리스트들이 또 이제 있어요. 일부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일부 이제 금융권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모의킹 할 때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방법론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모의킹 컨설턴트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 그런 데서는 ISMS 인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SMS 인증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ISMS에서 인증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하고 주목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있는 그런 가이드들이 조금 더 이제 좀 타이트합니다. 좀 더 이제 기준들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들을 많이 좀 따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좀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 회사마다 자기들만의 그런 또 방법론들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목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용어 같은 것이 조금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이밍킹 같은 경우나 무선 AP 점검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게이밍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안 솔루션 진단할 때는 이제 리버싱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리버싱 안에 뭐 DLA 인젝션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뭐 API 후킹 같은 거나 그런 기술들도 들어가고 메모리 공격 같은 경우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포함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그 서비스에 맞는 보안 진단 항목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보안 컨설팅 업체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은 항목들이 있지만은 비슷하다.
물론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특화된 것들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하던 ISMS 인증 기반으로 하던 우리가 이제 모예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블랙박스 환경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블랙박스 환경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도메인 정보들 아니면은 IP 정보들만 가지고 아무것도 정보들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될 건데, 요것을 이제 어느 범위까지 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담당자하고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시나리오를 좀 많이 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뭐 시나리오는 담당자에 따라서 뭐 시나리오를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IMS 인증 또 ISMS P 인증, 예, 거기에 이제 초점들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6개월 동안 전체 뭐 컨설팅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아니면 작게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 3개월 정도에 걸리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모이킹이한테 부여되는 또 비용들이 있을 건데, 이 비용에 대해서 맞추려고 한다면은 어떤 시나리오 해킹이나 해서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진단 항목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최근보다 아니면 ISMS가 의무화가 좀 되면서 뭐 장점도 생겼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한다면 이제 별도로 많은 그 예산들을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잡긴 해요. 뭐 잡으면 많이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제 좀 줄어든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MS나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시나리오 모예킹이나 그런 것까지 할 시간들이 없는 거죠. 사실 컨설팅부터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반복적인 이제 웹패킹 진단,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그런 진단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그 표현을 좋아하지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모예킹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반복론은 똑같지만은 이제 범위를 조금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단 범위들이요. 이게 한마디로 나는 웹에 대해서만 이제 진단 여부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권한까지 하려면은 좀 더 비용을 더 들여서 이제 진단을 해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곤 합니다. 사업을 좀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까지 뭐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 그 다음에 모예킹 컨설턴트로 했을 때 시나리오 모예킹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업체들마다 그것들은 다르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유튜브로 했을 때는 하나하나씩 조금 다뤘는데 한번 그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나리오를 이런 것들을 세웠더니 되게 좋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명은 뭐 제가 뭐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런 시나리오들을 또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되게 많을 때, 대상이 많을 때는 뭐 C클래스 대역 같은 경우나 대여섯 개 정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B클래스 대역으로 이렇게 통째로 가지는 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무튼 C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역들이 많은 거죠. IP들도 많고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런 업체들을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무화가 되기 전이었었어요. 이때는 ISMS 인증이 의무화가 전이어가지고 그 모이킹 비용에 굉장히 많은 것을 비용을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대상들을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있죠. 뭐 6개월, 뭐 3개월, 보통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뭐 3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처음에 3개월 하다가 이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가까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대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하면은 좀 지겨울 것 같다. 그래서 대상을 주시고 뭐 야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장애 여부들만 좀 피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진행을 하겠다,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을 했던 사례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상도 많고 서비스도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죠. 서비스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냐, 서로 각각마다 성격들이 다르다 보면은, 뭐 모바일을 형태의 그런 서비스 하다가, 이제 컨텐츠 서비스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금융 비슷한 그런 서비스, 금융거래,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서비스가 유형이 바뀌면 재밌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되게 지겹거든요. 오랫동안 하면은. 그래서 자유롭게 진행을 했던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시나리오를 구성했기, 시나리오도 뒤에다가 이제 뭐 한 대여섯 개는 집어넣긴 넣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좀 자유로운 시나리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제시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고, 이런 거에 그런 사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보안 담당, 딱 담당자가 그냥 대외 서비스를 하나 딱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대외 서비스를 침투가 되면은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부 시스템들이죠. 내부 시스템들이 있고, 뭐 로그 서버들이 있을 거이고, 데이터베이스가 최종적인 항목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우리가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한 7단계, 8단계 정도들을 계속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제 포트 포워딩 같은 경우나 리버스 쉘 그런 공격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RAT 같은 거 진짜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 형태도 이제 거기다가 시스템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침투됐는가 정말로 봐봐라 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특정한 시나리오가 아니, 시나리오보다는 나중에 시나리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침투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 구간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이 구간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죠, 계속. 다음에는 여기까지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근접 네트워크 봤더니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침투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그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점점점 보강되는 그런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다. 그리고 이게 7단계, 8단계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시스템에서 공격자는 분명히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밖에 있는 거에서 7단계, 8단계를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연결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잘 이게 그 인프라 구조들을 막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었어요. 교육 검역이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악성 이메일을 정말 가열시켜 가지고 시스템 침투했던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안 의식 진단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악성 코드 이메일보다도 좀 그런 것처럼 좀 반응하는 것들 형태들을 이제 악성 코드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악성 코드들을 클릭했을 때 뭐 IP 정보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 정보도 이메일 주소만 좀 넘어간다거나 거의 그 정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악성 코드가 이제 RAT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트로 SSR 수 있는 그런 툴킷 형식으로, 백도어라고 보시면 되죠. 백도어 형식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진짜 악성 이메일에다가 이제 감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를 누구 했냐? 그냥 보안 담당자, 정말 중요한 사람들 대상으로만 이제 진단을 하게 된 거고, 정말 보안 담당자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이야기를 안 해서 바로 위에 있는 임원분께서 이제 지시로 해가지고 여기가 정말로 이분들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한 사람들이 악성 코드가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권한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염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해보라고 해가지고 실제 악성 코드들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최대한 이메일에도 필터링을 안 당하는 애, 우회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뭐 문서형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시킬 수 있는 뭐 JS 파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감염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뭐 시나리오이지만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만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건 정말 보안 담당자 협의 없이 그냥 임원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시를 했던 그런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임원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컨설턴트들한테
한번 마음대로 한번 침투 한번 해봐라.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해킹을 하던 뭐를 하던 아무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안 담당자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어디가 해킹 당했어요 보고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담당자를 좀 테스트하는 역할, 그 다음에 보안 관제들한테도 또 이렇게 알리지 않고 모해킹하는 사례들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보안 관제 인원들이 모니터링들을 정말 더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보안 관제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제대로 이제 필터링 잘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목적으로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제가 처음 지켜봤을 때도, 와, 이거는 지금 보안 담당 그냥 뒤통수 치는 일일 것 같은데, 보안 담당진 안 믿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좀 살짝 좀 기분 나쁜, 그런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죠. 이런 것들 한번 당하면은, 아찔하죠.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뭐 임원 입장에서는 그때는 좀잘 풀었어요. 잘 풀어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야, 이 정도까지 막았는데도 우리가 뚫렸기 때문에 더 투자해. 보안에 대해서 솔루션도 더 투자하고, 인원들도 더 강화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AP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국내에서 무선 AP를 좀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한 2007년도, 2008년도? 한 2008년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무선 AP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지만은 한 2008년도부터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무선 AP가 이제 설치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선 AP 해킹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요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도 이렇게 신호들이 다 잡히잖아요. 신호들이 잡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공원에서, 저쪽이 이제 여의도 공원이 있거든요. 여의도 공원에서 그 추운 날에 이제 막 무선 해킹들 많이 했어요. 왜 여의도에서 했냐면은, 거기 기업들이 많잖아요. 금융권도 많이 있고, 이제 뭐, 사기업, 대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중에서 이제 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무선 해킹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선 AP를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근접 네트워크에 대해서 중요 정보들이 이제 획득이 가능하냐. 보통 이제 무선 AP를 하고 난 뒤에 뭐 ARP 스푸핑이나 이런 공격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그건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튼 무선 AP라고 하는 것을 해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연결한 것을 침투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사실 무선 AP가 접속을 누군가 비밀키가 좀 취약해가지고 접속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PC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 시스템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선 AP하고 또 최근에 무선 AP하고 연결된 거뭐 CCTV 같은 거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무선 AP하고 CCTV하고 연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 관리 페이지. 그래서 그런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침투가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했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OT망 같은 거, 뭐 IoT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제어 시스템이나 뭐 그런 망에 대해서 보안 이슈들이 있죠. 근데 요것들도 예전부터 분명히 다 많이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을 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선 AP하고 그런 산업 제어 시스템 망들하고 연결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선 AP를 똑같이 내부에 설치됐죠. 무선 AP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만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공장 근처에서 무선 AP 같은 경우들을 이제 해킹을 하고 난 뒤에 산업 제어 시스템 망 쪽을 통해서 이제 해킹들이 가능하냐. 되게 조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만약 연결이 돼가지고 해킹을 했는데, 아니, 연결돼서 해킹을 했는데, 이것들이 잘못 건들면 정말 큰일 날이거든요. 공장이 정말로 그 기계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게 점검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이 쉬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해킹 사례들을 공유를 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지금도 이제 모의해킹 사업들을 하고 있고 뭐 버건팅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제 많은 시나리오들을 제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된다면, 비용이라고 한 것은 이제 저희 인원들이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이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시나리오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산정이 된다면은 뭐 이런 것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인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모이 낀 시나리오 세우다 보면은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